걸린 것 같은데. 버리긴,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? 요즘 장사도 안 되고 힘든데 이걸로 사람들 좀 끌어들여 돈 좀 벌어야지. 세상에나, 저게 뭐래? 엄마 무서워,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. 여러분! 전설 속에 나오는 살아있는 인어입니다. 애완생선으로 키우고 싶으신 분은 가격을 말씀해주세요. 말도 할 줄 안답니다! 인어는 노래를 잘한다지 않소? 목소리가 듣고 싶은데? 누구야! 우리 집 개보다 포악한 인어다! 좋은 말로 할 때 밥 줘라. 생선 주제에 정말 말이 많구먼. 얌전히 굴겠다면 빵 한 조각 정도는 주지. 사악한 인간 녀석. 이참에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해. 저긴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 소란스러운 거지? 글쎄요, 상어라도 잡혔나? 뭘 그렇게들. 어? 아니 저건 대체. 험한 건 보지 마시고 어서 궁으로 가시죠, 왕자님.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다니 가엽지도 않은가? 가여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. 시끄럽다! 난 이 나라 왕자로서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다. 어서 어항을 준비해서 데리고 오도록 해라! 어항은 좀 편하시오? 이름이 뭔지 물어봐도 되겠소? 당신이 왕자라고 해서 이 어항에서의 삶을 순순히 받아들일 거란 생각은 마십시오. 난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. 꼬리에 상처가 다 나는 즉시 바다로 돌려보내 줄이다. 그게 정말이십니까? 근데 꼬리에 상처라니요? 어? 아까 어항 깨질 때 아프다 했더니. 자, 과일은 여기 두고 갈 테니 먹고 좀 쉬시오. 이란, 나가시면 끼려고 했는데. 그 괜찮소. 뭘 그런 걸 가지고. 저는 인어공주 자두라고 합니다.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거야. 왕자님, 무슨 일 있으세요? 왕위 계승 문제로 아버지와 심하게 다투었소. 아버님이 왕자님을 사랑하시니까 그러시겠죠. 그러고 보니 지상에 와서 한 번도 노래를 안 불렀는데 오늘은 왠지 노래를 하고 싶네요. 아빠가 제 노래를 참 좋아하셨어요. 왕자님? 나 참 기가 막혀서. 정말 이 못생긴 생선한테 왕자님이 푹 빠져있다는 거야? 못생긴 생선? 너 누군데 나한테 막말하는 거야? 난 윤석 왕자님하고 약혼한 금이 공주냐? 아니지, 얼마 있음 왕자님과 결혼할 거니까 이 나라 왕비라고 소개하는 게 맞겠군. 뭐라고? 왕자님과 결혼? 듣자하니 요즘 왕자님이 어항 옆에서 아주 붙어 사신다고 하던데 곧 쫓겨나게 될 테니까 각오해. 내 경쟁 상대가 비린내 나는 생선일 줄이야. 하! 왕자님, 좀 이따가 결혼식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좀 봐주시겠어요? 벌써 웨딩드레스까지 골랐어? 벌써라니요, 왕자님. 요즘 이너에 빠지셔서 결혼식 준비에 소홀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. 마음 약한 왕자님을 홀린 그 생선이 문제예요.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. 처리라니?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? 아버님께도 이미 허락받은 일입니다. 제가 알아서 처리한다고요? 이보시오, 공주! 인어는 힘들 때 날 위로해준 소중한 친구요! 내 허락 없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가만두지 않을 테니 명심하시오! 왕자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?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을 뿐이 가만두지 않아!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어! 왕자님, 아버님께서 찾으십니다. 지금 즉시 오시라는 명령이십니다. 어? 무슨 일로 그러시지? 알았다. 잠깐 아버님 뵙고 올 테니 다 먹지 말고 기다리시오. 남겨놓을 테니 다녀오세요. 넌 또 여기 무슨 일로? 여봐라, 어서 준비한 것을 넣어라. 예! 아버님, 부르셨습니까? 그래, 왕자. 오늘은 같이 사냥이나 갈까 하고 불렀다. 간만에 나와 단 둘이 이야기도 나눌 말이야. 네? 지금요? 이런 무식하고 힘만세! 무식하고 힘세도 너처럼 이런 비겁한 방법은 쓰지 않아! 열받은 모양인데 어디 나와서 한번 나도 때려보시지 그래! 뭘! 이봐 생선! 잘 들어! 네 모습을 봐! 너하고 왕자님하고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? 손잡고 산책을 할 수 있나? 드레스를 입고 무도에 갈 수가 있나? 넌 사람도 아니잖아! 과연 네가 평생 왕자님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? 그건... 잘 생각해보시지! 정말 왕자님을 위하는 게 뭔지 말이야! 정말 왕자님을 위한 거? 사람도 아닌 내가 이쯤에서 물러서는 게... 맞다고 할 줄 알았냐? 왕자님이 너처럼 살
공주와 결혼하게 그냥 둘 수는 없단 그래?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. 여봐라, 묶어라! 예, 공주사와! 웃기고 있네! 가만히 아직 먼 바다에 던져버려.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말이야. 넌 왕자님이 돌아오면 이 편지를 드리도록 해. 인어가 전해주라 했다 그러고. 네, 하지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도 바닷속에 던져지게 될 거야. 알겠어? 여봐라! 아무도 없느냐? 네, 부르셨으니까 왕자님. 자두공주! 자두공주는 어디 갔느냐? 왕자님, 자두공주가 이 편지를 전해달라 하셨습니다. 뭐라고? 편지? 왕자님의 얼굴을 보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편지로 대신합니다. 왕자님은 사람이고 저는 인어. 이루어질 수 없는 운명이에요. 은희공주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아니야, 아니 이럴 리 없어. 이렇게 갑자기 떠나버리다니. 자두공주! 이제 한 가지 일만 처리하면 되겠군. 넌 오늘 밤 왕자님이 깊게 잠들면 나에게 와서 알려야 한다. 알겠느냐? 네, 공주님. 이건 왕자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왕자님을 너무 사랑해서. 당신은 아닙니다. 건방진 것! 바다마녀님! 메이야, 너희들은! 바다마녀님! 제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을 테니 사람의 다리를 주세요. 뭐시라? 다짜고짜 들어와서 사람의 다리를 달라니 성가하지 못할까!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.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. 저기다! 저거면 딱 좋겠는데요? 이봐, 인어. 저게 네 얼굴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해? 그리고 사람 다리는 굉장히 비싼 마법이야. 과연 네 목소리가 그 정도의 가치가 될까? 당연하죠. 서무! 장난치지 말고! 싹 꺼져! 마녀님, 제발 제 친구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. 이제 보니 네 눈은 꽤 쓸만해 보이는구나. 네? 제 눈이요? 그 크고 공주 같은 눈을 내 눈과 바꿔준다면 원하는 걸 들어주지. 이런 못된 마녀 같으니 내
내가 친구 눈을 팔아먹을 거라고 생각하다니! 자두야... 좋아요! 저의 두 눈을 드릴 테니 자두에게 어울리는 멋진 다리를 주세요! 민지야, 고추만... 좋다! 소원을 들어주지! 얄라우 뾰리뾰리 쫑쇼! 이제 모든 예식의 순서는 끝났습니다.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. 오늘 이 결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금 손을 들어주십시오. 그럼 오늘부로 이 두 사람은 검은 머리가 밥불이 될 때까지 여기 이 있습니다. 마법이 이렇게 안 통한 건 처음이야. 역시 보통 녀석이 아니야. 잘 보세요. 이제 전 인어가 아니라 왕자님과 같은 인간이 되었습니다. 왕자님 곁에 있을 수 있다면 저는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요. 자두공주, 날 위해 인간이 되어주다니. 왕자님, 던져버리면 다 끝나는 줄 알았냐, 이 나쁜 것은! 뭐라고? 바다에 던져? 그렇다면 그 편지도 설마... 나를 모함해서 왕자님을 차지하려 하다니! 하! 악랄한 것! 전 인어를 바다에 던진 적도 없고 편지 또한 모르는 일입니다. 충성스런 나의 신하여! 진실을 말해보아라! 그날 밤 편지가 정말 자두공주가 전해준 것이 맞느냐? 아닙니다. 은희공주가 시킨 일입니다. 저것이? 무엇이라? 그럼 이게 전부 공주의 계략이었단 말이오? 이럴 수가... 왕자님! 당장 공주를 끌어내려라. 그리고 다시는 이 나라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! 는 못하실 겁니다. 왕자님과 저는 이미 결혼한 몸이니까요. 보이십니까? 이미 왕자님은 결혼 서약서에 지장을 찍으셨습니다. 그게 무슨 소리지? 난 서약서에 지장을 찍은 적이 없어! 으악!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이 나라 법에서는 결혼한 공주를 버리면 왕의 자리에 오르지도 못할 뿐더러 재산도 모두 빼앗기지요. 아바바마! 에, 왕국의 규칙이 그렇단다. 돼, 한번 찍으면 끝이야. 말도 안 돼. 왕자님! 네가 감히! 이왕 왔으니 결혼식이나 마저 구경하고 가렴. 진행하시죠.
그럼 오늘부로 이 두 사람은 성스러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. 어차피 서약서 따위 찢어버리면 그만이야. 제. 고작 하루 된 인간 다리로 뭘 할 수 있겠냐? 제대로 설 수는 있니? 자두 공주. 조심해라 이너 자두. 흥분하면 인간 다리 마법이 엉망이 될 수도 있어. 못 참아. 좋아,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거지. 왕자님 보세요. 저게 자두의 정체라고요. 저런 징그러운 다리를 가진 자두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말씀이세요? 이제 저 이상한 자두는 잊으시고 저랑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. 짱이야! 완전 신기해! 자두 공주 정말 멋진 다리요! 네? 응? 역시 그대는 대단하오! 우와, 코끼리 다리 다 신기해! 내 스타일이야! 쟤네들 이상해. 나 집에 갈래. 자,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. 오늘 두 번째로 하는 질문인데, 오늘 이 결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주십시오. 그럼 오늘부로 이 두 사람은 검은 머리가 밥뿌리가 될 때까지 부부가 됐음을 선언합니다. 자두, 흥분하면 안 돼.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지 않니? 아니요. 내 이름!